자, 그럼 세 번째 정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학생은 인문사회계열 고3 학생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가채점 국수탐 예상평균 1.625 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서강대 인문사회계열, 나군으로 성균관대 경영학 또는 고려대 경영학과, 다군으로 중앙대 경영경제 또는 제주대 초등교육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고3 수험생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이제 수능 끝나고 우리 친구 요즘에 뭐 하면서 지내요? 지금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어가지고요.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1:1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나영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1등급, 사회문화 2등급으로 국어 수학탐구 평균 1.625 등급으로 예상됩니다. 자,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봤는데요. 오늘 1, 2, 3교시 모두 학생 성적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우리 학생 수능 점수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앞서 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을 지금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재방송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네. 또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의 점수를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가채점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점수 100분이 모두가 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이후에 좀, 자료가, 실체점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그 표준점수 국수탐 두 과목의 합이 399점입니다. 이제 상위 누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1.07%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영어 등급이 지금 우리 학생 2등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399점을 맞은 학생들의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누적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2등급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동점수 때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1등급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현재 한 1.67 등급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1등급보다는 2등급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영어가 2등급이라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한 그런 어떤 지원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289점인데 역시 이제 상위 누적으로는 한 1.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영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기준 뭐 상위 누적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뭐 조금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성적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그 국수는 표준 점수 그다음에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상위 누적의 표준 점수와 100분위 유불리는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정시지원 포인트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정시지원 포인트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우리 학부모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정시 지원 상담이다 보니까 이제 그 대면 상담이 사실은 좀 필요한데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그 대학 지원을 하실 때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학과 위주로 지원하실 생각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학교 중심으로 좀 가고 싶거든요. 아, 예. 역시 이제 인문계 학생이다 보니까 학과보다는 대학 위주로 조금 지원 전략을 세우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질문인데요. 약간 뭐 재수까지도 고려하면서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절대 재수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실 건지요? 아, 재수해도 상관없다 생각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가나다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한 군데는 좀 붙여놨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지원 전략이라면, 가나다군을 전부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다군은 어차피,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로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나군에 좀 편차를 벌리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정시 지원 포인트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정시 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어가 2등급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2등급 비율이 실제 얼마만큼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2등급이라는 부분은 내가 경쟁할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1등급이라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영어의 어떤 그 실질 반영 비율이 낮거나 그다음에 또 영어 반영 비율이 낮고 영어의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이 작은 그런 대학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대학들로는 이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영역별로 상위 누적을 좀 살펴보면 수학은 1.3% 정도 되고요. 국어는 5.1%, 그다음에 탐구는 5.9%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성적에서 드러났겠지만은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유리한 그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을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정시 지원 전략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꽤 많습니다. 뭐 인문계라 하더라도 뭐 자연계는 더 많겠지만 인문계도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서강대학교, 그다음에 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 등이 수학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학부모님께서 좀 과감한 지원을 하시겠다, 그다음에 또 대학 우선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에 따라서 가군과 나군에서의 어떤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군에서 상향 지원을 한다면 나군에서는 조금 더 안정 지원을 하고 반대로 가군에서 적정 지원을 한다면 뭐 나군에서는 소신 상향 지원을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의 배치 전략을 좀 잘 짜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우리 학생의 지금 현재 점수 그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대학들의 그 비율을 적용한 후에 환산 점수를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수를 35.7%, 그다음에 탐구를 28.6%를 이렇게 반영하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그 아래 반영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 학생들이 그 학부를 가를 때는 대학에서 환산하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달리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점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대학별로 비교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반영 비율을 지금 현재의 표준 점수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비교할 수 있도록 어느 대학이 반영 비율이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지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 단순합으로 했을 때는 이제 399점이 나왔는데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모두 이제 환산했을 때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의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강대가 가장 유리한 그런 조합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의 어떤 그 실제 영어 반영 점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급별 배점을 보시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대학들 중에서 연세대하고 이화여대는 비율을 적용하고요. 나머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가감점을 취하고 있는데 보시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1점이고요. 그다음에 고려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1점이고요.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0.5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전체 어떤 반영 비율이라든가 대학 환산식에 따라서 계산할 때는 좀 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강대라든가 중앙대, 고려대가 우리 학생한테는 일단 영어 감점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자, 우현철 선생님, 해마다 대학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하잖아요. 올해는 불수능입니다. 이 올해 같은 불수능인 경우에는 이 자료를 좀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뭐 불수능보다 더 어렵다는 마그마 수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올해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판단하실 때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모든 대학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수능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추가 합격이 소위 얘기해서 많이 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최초점하고 최종 점수가 좀 이렇게 붙어있을 개연성이 좀 높거든요.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보기보다는 최종 점수는 조금 상승할 수 있다. 환산점으로요. 환산점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마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상현 선생님. 우리 학생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고려대 등인데요. 어떤 대학 살펴볼까요? 예. 앞서 제가 이제 정시 지원 포인트에서 가장 유리한 대학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서강대학교입니다. 이유는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영어의 감점이 덜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서강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는 제가 이제 인문 계열로 지금 정해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장래 희망도 좀 미정이고 학과도 수시 지원에서 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학과는 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요. 지금 국어는 34.4%, 그다음에 수학이 46.9%, 그다음에 탐구가 18.7%입니다. 자, 육안으로 보시다시피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도 이제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영어의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영어 2등급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덜 불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많은 대학들이 수능 100%를 선발하는데 이제 우리 학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90%고 학생부가 10%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출결과 봉사가 각각 5%인데 뭐 무단이 5일 이하면 일단은 만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봉사도 3년에 20시간 정도면 감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학생들이 그렇게 감점이 되는 일은 없어서 수능으로 이제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한 그 배치 점수를 보면 국수탐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한 40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환산했을 때 403점 정도 되고요. 영어 감점을 제외하더라도 점수가 남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합격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그 살펴보았고요. 적정으로 좀 판단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추천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정시추천 대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윤상현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서강대 인문계열, 나군의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 다군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입니다. 추천 대학 공개됐습니다. 자, 윤상현 선생님 추천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게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할 때는 우리 그 학부모님들의 그 지원 경향이 어떨지를 몰라서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서 그냥 적정 수준으로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 위주로 선택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구는 그냥 두더라도 이제 가나구는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려대를 희망하신다면 나군에서 성균관대보다 고려대를 좀 올리시고 그다음에 서강대를 좀 더 적정한 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서강대에도 어떤 매력이 있다면 서강대를 경영학과로 끌어올리시고 그다음에 나군에 있는 성균관대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대학들을 선택하시는 이런 어떤 전략을 조금 더 좀 다양하게 가져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서강대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군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의 추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이 95명입니다. 일단 모집 인원이 많다라는 것은 변수가 그만큼 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추천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반영 영역을 살펴보면 국어가 40%, 그다음에 수학이 40%, 그다음에 탐구가 역시 20%. 그래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도 역시 두 번째 추천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국수탐 두 과목의 어떤 그 표준 점수 기준으로 지원 배치 점수, 참고 점수가 한 40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성균관대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401.4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참고점보다 높은 점수이고요. 영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감점이 될 거지만 그 감점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학생이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학이라고 판단을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서 적정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끝으로 다군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대학 이름 참 많이 나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아까 지금 안성환 선생님께서 그 농담 비슷하게 다 지원하는 대학이라서 다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권 대학에서 쭉 지금 이 성적대 그다음에 위에까지도 봤을 때 다군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중앙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으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모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군에서 우리 학생이 안 쓴다면 모르겠지만 쓴다면 당연히 중앙대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앞서 두 학생보다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성적은 좋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은 두 학생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 다군에서의 특성상 추합이 굉장히 많이 돕니다. 뭐 이렇게 뭐 100%, 200%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0% 가까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끝자락에서 걸리는 그런 확률은 사실은 조금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중앙대학교가 합격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수가 있다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뭐 다군에서의 특성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 두 선생님이 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 추천 이유만 정리를 드리면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일단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점, 그다음에 영어 2등급의 감점폭이 적다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중앙대학교를 다군에 추천드립니다. 네. 자, 어머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혹시 나군에 제가 고려대를 쓴다면 그 과나 좀 이런 게 가능한 좀 할 만한 과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앞서 아까 그 제가 드린 질문에서 좀 과감하게 대학을 좀 우선시하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나군에서 이제 아마 고려대를 지원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영어 감점폭이 적기 때문에 또 수학 반영 비율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유리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려대학교의 그 배치 점수는 우리 학생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가군인 가군에서 이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고 난 후에 이제 나군에서 고려대를 쓰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내 점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써야 되냐면 추합을 보고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군에서 고려대와 좀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인데 일반적으로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의 추합 비율을 살펴보면 사실은 연세대학교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추합이 좀 많이 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한테 영어에서의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후 고려대하고 연세대를 좀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2등급 비율에 따라서 연세대도 덜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좀 나중에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 일단은 고려대를 희망하시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에서 추합 비율이 조금 더 높았던 전년도 그다음에 재작년까지 한 2개년의 추합 비율을 좀 살피시면서 추합 비율이 좀 높았던 학과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마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윤상현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좀 많이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요.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